맥김띠 인직이랑 뽀뽀에 야무지게 했네? 어? 그걸 어떻게 알지? 피노키오 형 유튜브에 티저 떴듬? 우리 그것까지만 봐볼까? 아 씨발 존나 웃기긴 한데. 근데 형들아, 족같다가 아니라 이 역할을 하려고 내가 섭외된 거야 여러분들. 아 봉준아 빨리 친해지길 바래. 빨리 만들어줘 감스트랑 킹스트랑. 이거 이후로 더 어색해졌다 여러분들. 이거 뽀뽀 촬영할 때도 어떻게 촬영했는지 알아? 이렇게 뭐 이렇게 오메킴님이 뽀뽀해달래 그래 제가 이랬어요. 인지가 공격해도 될까? 그러니까 인지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공격한 거야 여러분들. 뭔 말인지 알겠죠? 이거 잘렸는데 아 뭐야 이 씨발 이거예요 진짜로. 아니 근데 진짜 찐텐으로 되더라고. 왜냐면 나는 이제 콘티를 알잖아. 오메킴이 나온다는 거 아는데 이러고 계속 있다 오메킴 보니까 꿀리다가 주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아 술 먹고 싶다. 맨날 방송잠. 나는 저 감정을 20대 초반 이후로 한 번도 못 느꼈어. 아 이 새끼들 가슴은 왜 이렇게 주물럭거려. 어 노래 좋다 이동 형님. 강병문로도 엄청 좋았는데. 그러면은 취해가지고 예쁜 여자인 줄 알고 번호딴 거야? 그래서 황희동님이 인기한 거야? 잘 만들었다. 뭐지? 감수키? 근데 뮤비 잘 만들었다 그치? 뭔가 약간 인방 감성도 넣으면서? 그럴싸해.
아 근데 너무 예쁜데? 스키? 스키도 너무 예쁘고 너무 잘 만들었다 뮤비. 야 노래 좋다. 아니 근데 인종이 형이 약간 이렇게 약간 그 트렌디하게 반영해가지고 노래가 더 잘 만드는 것 같아요. 옛날에 그 취하고 싶다도 그렇고 노래 좋네. 무로 번호 봐도 될까요? 일단 올려. 겁나 예쁘지 않아 등장신? 어 그러게 스키 이쁘게 나오네. 멀리서 너를 처음 봤던 날 친구들과 앉아서 웃고 있던 내게 반했던 그날 잠시도 눈을 뗄 수 없었어 너에게 걸어가볼까 말까 잠깐 말 걸어볼까 이대로 두 번 다시 너를 못 보게 될까 두려워 후회 안 될 것만 같아 물어보러 봤던 거야 믿지 않겠지만 처음이었어 노래 좋은데? 그치? 너를 본 순간부터 우리가 손잡고 걷는 모습이 그때 다시 말할게. 어, 야, 내 스키 잘한다. 겁나 잘하더라고. 우리 내일 만나면 널 바로 알아보일지 몰라. 처음부터 바란 것 같아. 아 스티 형! 아니 근데 스티 형 진짜 연기 잘한다 진짜 잘해 오. 알고보니까 이렇게 돼있었던 거야 설치해서 이제 내가 왜 이러는지 어떤 용기가 왜 나는지
근데 진짜 노래 좋은데? 혹시 번호 물어봐도 되겠니? 이 여기까지 했어. 믿지 않겠지. 모든 게 처음이야. 까였어? 아, 왜 까요? 아! 아, 왜? 아유, 근데 스태 형 진짜 연기 잘한다. 오! 야! 야~ 아니, 근데 어제 마지막 이 얘기만 하면, 오메킴이랑 단둘이인데 뒤질 뻔했어, 진짜. 아, 나 혹시 그거 하나 그거 뭐야? 말해. 그거 나, 뭐야? 나 콘텐츠로 오메킴 가면서 친해지길 말해. 한 번만 해줘. 너 니가 둘 다 친한 거야. 아니, 또! 아, 뒤질 뻔한 게 진짜로. 계속 우리가 앞뒤로 앉아 있었거든? 네, 승현이가. 어, 인니가, 아, 요즘 재밌던데, 나도 타짱 봤어. 근데 타짱이 뭐의 약자야? 그래서 타짱 그 옛날 프로그램이니까. 어, 핸드폰이 보고. 아, 나 뒤질 뻔했어, 진짜, 둘이. 왜 어색하지? 아니, 그러니까 성태랑 이거는 약간 프레임도 있어서 그치? 우리가 그냥 어색하지 않아, 원래. 근데 이제 이거는, 와, 진짜 죽은 것 같더라고, 진짜로. 어, 둘이 계속. 어제 11시간을 같이 있었거든요. 나 방금 친해지기로 해. 아니 어땠냐면 이미 만나서 원래 인사를 했잖아. 근데 얼마나 어색하면 오메킴이 중간에 쉬다가 이제 다시 만나서 촬영을 해요. 근데 딱 보더만 어 왔어? 씨발 진짜 이거는 얼마나 어색하고 할 말이 없으면 그래서 오케이 야 촬영 언제 한대? 막 이러면서 아 이거 진짜 한번 해야 돼 친해지길 바래. 아 해야겠다. 진짜로 와. 아, 공지방송을 해서 할게요, 진짜. 와. 아, 미안, 오시네. 아, 네, 여러분들. 아, 진짜 고맙습니다. 아, 진짜.